다음은 김준기 총동문회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회장 김준기입니다.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온 나라로 번졌던 구제역 파당과 이웃 나라에 불어닥친 미중의 자연재해로 우리와도 결코 무관할 수 없는 방사능 유출의 불안으로 가슴 저야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봄입니다. 시련이 컸던 만큼 담장에 핀 꽃빛이 더 곱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생명의 계절입니다. 자연이 주는 이 큰 생명의 축복에 감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문 여러분, 특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신 각 기수별 회장단과 총동문회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인계 초등학교 동문 모두의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잔치마당입니다. 잡다한 일상의 근심을 오늘은 모두 털어버리고 마음껏 뛰고 또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년 후면 인계 초등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에 또 한 가지 의미를 더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제를 단단히 갈무리하는 매듭을 짓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갇힌 인계 초등학교 개교 5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의 발족을 제안합니다. 내일은 오늘을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인계인의 역량을 믿습니다. 그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세기 이어온 모교의 발자취를 알차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오늘 준비하자는 부탁으로 대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